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원 이델리온 전문가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력 종목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투어를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트렉스, 세 번째는 쇼박스, 마지막으로는 LG 이노텍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집중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지난주 9월 8일에 주력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드렸던 하나투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후부터 9% 정도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놓였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한번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내 입국 전에 PCR 검사의 의무화가 폐지가 됨으로써 한국으로 유입되는 여행객들의 증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여행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요, 최근 일본의 좀 규제가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일본이 가이드 없는 자유 패키지 여행에 대한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소식들까지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패키지 여행이 좀 늘어난다라는 것은 여행사들에 있어서 매출 증가가 뚜렷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4분기 점유율 확대가 좀 예상된다라는 소식들도 삼성증권을 통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까지도 상향 조정되면서 7만 원대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요. 연기금과 투신, 특히 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서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하나투어 다시 눌림목 조정 공략도 가능하시고요. 기존 보유자분들도 121선 자리 돌파하는 자리까지 홀딩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모트렉스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된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어저께 시장이 하락장에서도 상승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자율주행과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장치인 IVI와 HMI에 대한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따르면 현대차의 PBV, 인포테인먼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함으로써 모트렉스가 실질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룹 내에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좀 센서에 의한 흐름이었다라면 레벨 3에서 레벨 4로 이제 스마트카로 전향이 된다라면 이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산업 섹터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기대감에 의해 움직였다라면 이제 본격적인 실적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에 따른 모트렉스 저가 매수 기회로 외국인과 기관과 함께 동반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 흐름이 된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투어와 모트렉스 두 종목 선정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